중국 상하이 TV 축제가 지난 10일 막을 내리면서 백목년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. 후보와 순리가 각각 남녀 최우수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. 순리는 이번에 두 번째로 최우수 여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. 我相信所有的人会对我以后的作品会更加期待，包括我自己也会对我以后的作品有更高的要求。我是一名演员，然后我今天拿到的奖杯，这个奖杯是属于我的，很感谢表演今天选择了我，然后因为进入表演这个行业，可以让一个平凡的自己，拥有一个更五彩的生活。 쿵성, 류세가 각각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는 이들이 두 번째로 백목년상을 수상한 것입니다. 남녀 최우수 조연상은 각각 자오리신과 류타오가 수상했고, 최우수 예능 프로는 중앙텔레비전 방송 중국 시사대회가 수상했습니다.